저 877점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씨, 이거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쟁입니다. 오늘은 몇 년 만이죠? 한 2년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부산에 놀러 온 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 시기라면 바로 지스타죠. 제가 이때까지 항상 지스타에 올 때는 게임 스트리머 입장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IT 유튜버로서 레노버한테 초대를 받아서 지스타에 왔습니다. 신제품 출시 뭐 이런 것만 듣고 일단 왔는데 정확히 어떤 거를 할지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전 체험존에 왔습니다. 새로 나온 노트북들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온 건데 여기 아까 전에 뭐 받아가시더라고요. 뭐 상품 같은 것도 나눠주시던데 그거 해서 체험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4개를 채워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체온 측정, 바로 옆에 여기도 이름이 콜드프런트 3.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쿨링 기술 이름. 버전이 바뀌었네요. 아무튼 두 번째로 할 게 회복 게임인데 아까 앞에 있던데 여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락실 기계였네요. 여기 보시면은 맥스 TGP, 맥스 퍼포먼스 적혀있는데 여기 7i랑 TGP 165W가 적혀있죠? 이게 그겁니다. 노트북에 그 있어요. 아, 이거 자세한 설명은 일단 가서 하도록 하고, 이거 아까 전에 165W 넘으면 추가로 준다고 했으니까 해보도록 할 건데 저 877점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씨, 이거 잘 못하는데? 아! 아무튼 800점 넘었으니까 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까지 했고 세 번째 PC 체험존이죠. 근데 제가 원래 하러 온 거는 노트북 체험존이기 때문에 일단 노트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게이밍 데스크탑 맞추기에는 지금 비용이 3배, 4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픽 카드 한 대가 막 싼 것도 막 50만원부터 적당히 쓸만한 제품으로 고르려고 하면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밍 데스크탑을 쓰시던 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려고 할 때 약간 꺼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게이밍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픽카드 이름이라도 성능 격차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전력 제한 부분에서 게이밍 노트북 회사별로 엄청 넓게 풀려있는 친구들이 있고 좁게 설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해먹 게임할 때 보셨던 그 TGP라는 겁니다. 근데 그 TGP가 요 리전 7i 같은 경우는 165W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동급 웬만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최대치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써보시면 성능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TGP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실제 노트북 쿨링 기술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스로틀링이 생기는 거죠. 최대치는 풀려있는데 실제 돌리면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리전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게이밍 노트북 써보면서 쿨링 기술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건 그때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제품의 후속작입니다. 쿨링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입구에서 그 콜드프론트 3.0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게 쿨링 기술 이름인데 원래 2.0인가 그랬었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쿨링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 한도도 TGP가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쿨링 기술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성능이 잘 뽑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해봐야 되니까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일단 이 제품이 주사율이 제가 알기로 165Hz 제품이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진짜 잘 뽑혀요. 지금 이대로만 써도 정말 훌륭한데 아까 말했듯이 게이밍 데스크탑 대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거치를 해두고 모니터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편하라고 썬더볼트 포트도 달려있고요. 풀사이즈 HDMI 포트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니터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한 대 사고 싶긴 한데 일단은 다른 제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은 리전 7i 제품이고 지금 이 제품은 리전 5i 프로 제품입니다. 중상급, 최상급 약간 그런 느낌의 모델. 아까 저 친구는 RTX 3080까지 들어가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최대 RTX 3070에 TGP가 145W까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사양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 근데 신기한 거는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이 회색이나 블랙 색상이 많은데 화이트네요, 노트북이. 여기 LED도 나오고 약간 코팅도 도자기 같은 그런 코팅이네요. 좀 신기합니다. 이 친구는 보시면 포르자 호라이즌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아까하고 다른 게임이라서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게임하러 갈게요. 제가 저걸로 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헤일로가 이제 옛날 게임을 약간 리메이크 그런 버전이다 보니까 텍처가 해상도가 낮은 거라 잘 몰랐었는데 포르자 호라이즌을 하니까 엄청 선명하네요. QHD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원래 근데 데스크톱 쓸 때는 27인치 쓰다 보니까 와 여기 박아놓으니까 약간 4K 모니터 보는 기분? 선명도가?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로 밖에 나가서도 게임하는 그런 맛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가 화이트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가 조명이 진짜 엄청 잘 비켜져 있거든요. 근데 게임 화면이 엄청 잘 보여요. 그러니까 불 딱 꺼놓고 게임만 딱 하는 느낌? 제가 알기로는 밝기가 500니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 좀 설명드릴 게 없네요. 베젤이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얇아가지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스펙 좋고 소리도 좋고. 아 그리고 얘가 가격적으로도 아마 꽤 저렴할 거예요. 얘가 가격 시작이 170만원인가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하나가 100만원과 150만원 넘어가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부터 시작하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가성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저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기도 게임하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이 설치가 돼 있어요. 파워 7i를 제품이고 지금 저도 대충 이렇게 아무튼 게임 할 거예요. 세 개를 했습니다. 아 근데 PC 체험을 저거 하나 요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마지막이 인싸 인증샷을 남겨야 되네요. 오케이 네 개를 전 다 받았기 때문에 저걸 해야겠죠? 마지막 이렇게 IT 계열 부스로 된 거를 체험해보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이 이벤트들 재밌게 했는데 나중에 게이밍 노트북 필요할 때 저거 하나 구매하는 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남은 인스타 즐기고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드실래요? 네? 스크루 베니.